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하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요리는 한식조리기능사의 육원전을 만들 거고요. 시험시간은 20분짜리 요리입니다. 제일 먼저 요구사항부터 확인해 보고 올게요. 요구사항 확인이 끝났으면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걀, 소고기, 대파, 마늘, 두부, 이외의 기타 조미료는 여기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재료 분리 작업을 해줄 건데요. 소고기는 키친타올에 감싸서 핏물 제거를 해주세요. 이 이외에 접시 따로 보관해서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달걀도 마찬가지로 따로 분리해서 교차오염 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남은 재료는 씻어서 보관해주세요. 대파, 마늘은 곱게 다지도록 할게요. 두부는 판에 눌린 부분을 제거하고 수분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분 제거한 두부는 칼등으로 곱게 으깨주세요. 소고기는 곱게 다져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곱게 다진 고기로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고기와 두부 비율은 3대 1 비율로 넣어주세요. 다진 대파, 마늘 넣어주시고요. 소금 3분의 1 작은술 넣어주세요. 설탕 1 작은술,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세요. 깨는 소량 부셔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참기름 1 작은술 넣어주세요. 반죽이 살짝 질끈거릴 때까지 치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반죽이 완성되면은 이제 3cm 원형으로 6개 만들어주세요. 이제 반죽 성형을 해볼 건데요. 제일 먼저 반죽을 손으로 잘 비벼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죽 표면이 살짝 매끄러운 느낌이 들면은 이때 다시 원형으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공 형태로 일단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로 지름을 4.5cm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께가 약 0.5cm 정도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접시의 옆면도 살짝 평평하게 될 수 있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총 6개 모두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6개 모양을 다 잡았으면 밀가루를 버무려 주도록 할게요. 달걀은 채 풀어서 달걀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육원전의 모든 전처리가 끝이 났고요. 이제 육원전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불은 약한 불로 맞춰주시고요. 식용유를 이용해서 코팅해주세요. 자, 밀가루를 입힌 반죽은 달걀물을 입혀서 지져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팬 위에 다 올려주셨으면 반대쪽 익을 때까지 익혀주세요. 달걀물이 지금처럼 익으면 뒤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묻은 키친타올로 눌러가면서 익혀주세요. 반대쪽 달걀물도 익게 되면은 이제 옆면도 익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옆면도 평평하게 나올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가면서 익혀주셔야 돼요. 익히면서 고기 육즙이 나오면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닦아가면서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다 익은 육원전은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5개를 담아내고 그 위에 제일 예쁘게 나온 거를 올려 담아주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육원전이 완성됐고요. 이제 육원전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육원전은 크기가
지름은 4cm, 두께는 0.7cm 정도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육원전은 익혀서 나가야 되는 요리입니다. 반드시 익혀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감독관이 이런 식으로 열어볼 거예요. 세 번째, 육원전을 익히실 때는 달걀물을 충분히 입혀서 지져주셔야 되고요. 너무 과하게 타지 않도록 불 조절에 유의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